자, 여러분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이시면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요, 이런 것, 세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거나 절세를 할 수가 있더라도, 네.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박찬호 대표님께서 예,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혜택도 많이 줄었고, 예. 또 이렇게 뭐, 보증금 가입하려고 했더니, 공시가 네. 126% 나온다고 하지.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는 막 정부에서 이거 하면 좋아. 뭐 혜택 줄게. 그거 듣고 딱 등록했는데 네, 네, 네. 갑자기 어느 순간 2020년대 7월달 날 좋은 날에 갑자기 이걸 폐지하더니 혜택이 확 줄다 보니까 네, 네, 네. 이건 뭐 가지고 있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괜히 부담만 되고.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 그럼 이걸 한번 팔아볼까? 어떻게 처분해볼까? 네.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조심하실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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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걸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혜택 큰 게 아무래도 비과세죠. 거주주택 이제 비과세 그렇죠. 혜택 이제 거주주택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 이렇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이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신 분들이 그 비과세 받고 나서 뭘 조심할지 뭐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먼저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단 무관해요. 내가 조심할 거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기간, 그러니까 임대 요건 충족한 거. 네, 충족하고 파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진 말소. 하고 5년 내 파는 거. 네. 자동 말소 되고 나서 5년 내 파는 거. 네. 이거는 무관하고, 제가 딱 볼 건 두 번째. 네. 우리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주택에 최소한의 임대 기간 요건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5년, 8년, 10년 다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8년이고 네.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5년, 8년,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이 임대 의무 보유 기간 전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 그렇죠. 근데 예. 그 임대 의무 기간이 미특법 말고 혜택 받기 위한 네, 네. 그 기간 많은 겁니다. 5년, 8년, 10년. 그래서 요거 충족하기 전에 네. 먼저 내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다면 이제 그때 이후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남아있는 그 임대주택에 남은 임대기간 요건 충족해야 돼요. 만약에 5년짜리인데 3년 만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다. 그러면 남은 2년 충족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그 충족 못하는 게 세 가지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비과세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이거를 다 임대기간 채우고 파신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일반적으로는 미리 팔거든요. 자, 그때 어떤 걸 조심할까? 첫 번째, 분명히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네. 그 충족 전에 어떤 걸 많이 실수하시냐면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양수. 아, 포괄양도양수 하실 때? 예, 예, 예. 예. 이게 실제로 많이 이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태를 안 내시려고 보통 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있지만 그러니까 뭐 포괄 양도양수라는 게 뭐냐면 내 사업자를 저기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승계하는 거예요. 양수 받는 사람은 승계 받아요. 그런데 네. 이 승계하는 게 이 민특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뭐 4년짜리다, 8년짜리다, 10년짜리다 그 기간은 승계가 돼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8년짜리 등록하셨다가 6년 임대하시고 저한테 넘기면 네. 전 2년만 하면 돼요. 네, 네, 네. 요건 승계되는데 네. 중요한 건 네. 대표님께서 이제 혜택 받은 거 있잖아요. 뭐 종부삼삼배자나 네. 이런 것들 이게 나와 뭐 있는. 만약에 제가 거주주택 팔았으면 네. 네. 그 혜택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임대 보유기간 못 채우고 한 3년 남았는데 다른 분한테 넘겼어요. 초과양수도로 넘겨버리면 그 3년을 충족 못하는 거죠. 못했기 때가 임대 보유기간 못 채웠기 그렇죠. 때문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았던 걸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거죠. 다 토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억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조심하실 거. 네. 포괄 양도양수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네. 네.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여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과태료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민특법상 이렇게 생겨졌다 네. 보니까 네.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시냐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별개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서만 실수하시는데 네. 포괄 양도양수는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네. 포괄 양도양수 조금만 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특법상 임대 기간을 승계 받는데 이제 세금 혜택 받는 거 이게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알고 있다가 어디 또 많이 넘어가시냐면 가지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괜히 조언이 도와주는 거 도와주려고 아니 왜 그 들고 있어? 네, 네. 지금 상황이 팔 상황이면 아, 그냥 팔아. 근데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팔면 전혀 문제 없어. 과태료 안 나오고. 그러면 뭐 그래? 여기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파는데 팔게 되면 예, 내가 혜택 받았던 그 그러니까 과태료는 없는데 그렇죠. 네, 내가 세금 쪽에 문제 생겨. 세금 쪽에.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넘겼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렇죠. 없는데 그동안 세금 쪽에 문제 생기는 세제 혜택 받았던 거 예. 추진될 가능성 거기, 추진된다. 거기서 이제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는 아마 아시겠지만 등록증이 두 개예요. 네.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등록증이 두 개잖아요. 네. 두 개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각 요구하는 기간이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 세무서 쪽 이게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양도양수는 정말 본인이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환수입니다. 환수되지 않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포괄 양도 하실 거라면 확실하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내가 세금 토해낼 게 진짜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거지 세금 토해낼 게 있다거나 되게 많다면 그런데 아마 대부분들이 뭐 종부세 합산 만약에 이제 등록을 좀 뭐 2018년 913 대책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네. 했었으면 네. 이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뭐 하시는 뭐 네. 양도 그 양 아 종부세도 뭐 합산 배제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5년짜리는 거 이제 지났을 텐데 네. 8년짜리가 이제 그렇죠 8년짜리가 거예요. 문제인 거죠 네. 네. 5년짜리도 늦게 하신 분들 2020년도 거의 폐지 되기 전에 예, 예. 그분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좀 예. 양도양수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생기죠. 예, 그래서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세 있잖아요. 예. 얘도 토해냅니다. 취득세 환급받은 거 재성 다 예, 예. 토해내거든요. 종부세 이제 그동안 합산 그러네. 만약에 양도 취득세 이제 감면 주택, 네. 취득세고 예, 재산세 신축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예. 그 임대 저건 이제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뭐 미특법상 뭐 4년짜리 8년짜리 그 기간인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양도양수 하시면 제도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토해냅니다. 네. 만약에 오피스텔이면 네. 취득세가 상당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종부세도 이제 합산 배제한 거 다시 합산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괄 양도양수는 진짜 저런 조심하게. 분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최근에 들어섰던 분들 취득세 중과 때 네. 중과인데 이제 신축 주택 매입하셔서 그렇죠. 이제 양 취득세 감면 받았던 예. 분들 막 8% 12% 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강남 상구나 용산은 지금도 이제 3주택자는 이제 뭐 2주택 8% 3주택 12%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죠. 이제 취득세 중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8% 12% 12%까지 부담되니까 예. 이제 취득세 감면 받으시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셨는데 중간에 그냥 이렇게 과태료 규정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포괄 양수로 팔아버리면 네. 그것까지도 다 토해내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 10%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안 하셔야겠네요. 포괄 양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네.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뭐, 막 6억 막 10매도 봐가지고요. 네. 집 팔아서 내신 분들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 임대 기간 충족하기 전에 중간에 공시 6개월. 예. 예,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저번 주 이것도 이제 6개월 초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이브에서 방송
라이브에서 저희가 말을 못하면 네. 어쨌든 저희들은 항상 FM만 어떤 합법적인 것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말씀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6개월 초과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4개월간 공실이었다. 그러면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죠. 제가 말씀 못 드리죠. 뭔지 알게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체화됩니다. 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진말소예요. 이 자진말소가 저 말 자체가 용어 때문에 많이 오해하세요. 그냥 내가 스스로 말소하면 다 자진말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진말소는 어떠한 나의 세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유지하는. 유지하면서 하는 자진말소. 그렇죠. 그걸 말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불이익이 없는 네. 그 자진말소인데 그냥 내가 스스로 말소하면 되겠지 이걸로 착각하시면 이제 크게 실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태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자진말소가 지금 없어진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폐지가 그렇죠. 된. 폐지 네, 사업자니까 네. 어떤 거냐면 단기임대. 단기임대. 4년짜리 5년짜리 그 다음에 아파트임대. 그 다음에 아파트 네. 이제 8년짜리 장기임대 네, 민간임대. 지금 정리를 또 잘 해주셨네요. 보면은 네. 단기임대하고요. 단기임대하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임대 사업자.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네. 하신 분들은 용어가 좀 다르죠. 네. 단기임대, 중공공임대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분들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니까 그분들이 본인의 이제 뭐 4년짜리면 뭐 절반 이상, 네. 2년 이상, 8년짜리면 4년 이상, 절반 이상만 임대하시고 자진말소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그 자진말소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 해당되는 사업자가 아닌 비아파트 그것도 8년짜리, 다세대 같은 10년짜리 거. 그렇죠,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중,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 나 8년짜리인데 여기서 절반 이상 임대했으니까 4년 채웠으니까 5년째 자진말소하고 이것도 제가 상담할 때도 이것도 좀 사례가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5년 채웠으니까 절반 넘었으니까 자진말소하고 5년 내에 팔면 비과세 받겠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는 포괄 양도양수, 그다음에 공실 6개월 그리고 자진말소. 이 세 가지에서 거의 이제 셋 중 하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 지금 레디피님이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납세자가 좀 이해가 편하게 세금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쵸? 지금은 납세자가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레디피님이 적어주셨는데 잘 모르면 바로 덤택이 쓰네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제가 뭐 지금 대표님하고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오고 있지만 꽤 됐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뭔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세금이 그렇게 어려워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긴 하죠.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사실은 네.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매입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또 뭐 1주택 뭐 기산 시점이 언제냐. 예. 네, 네. 네. 최악이 그거였죠. 네. 최종 1주택 개념. 그러니까 최종 1주택. 팔고 나서 2년. 이게 가장 네. 동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그다음에 아니 또 비과세인데 양도세 냈더니 중과세가 되고 그 10억 초과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됐고 다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조금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요걸 한번 보니까 네. 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예전에는 4년짜리 있었다가 또 4년, 8년짜리 네. 없어지고 지금 10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의 유지를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년은? 네.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어찌됐든 이렇게 중간에 팔게 되거나 네. 네 이러면 또 포괄양수도 팔게 되면 세금 혜택 네. 하나도 못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유지를 하려고 만드는데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참 보면 뭔가 좀 그러니까 명분과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의무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혜택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쵸? 책임만 그냥 일단 네. 책임만 전가시키는 거고 네. 혜택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공시가 126% 이건 정말 최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그 공시가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세를 반영을 못합니다. 시세를 반영을 못하는데 공시가가 126%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는 전세 가격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전세 가격을 정해준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세상 어디 천지에 가격을 정해줍니까? 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죠? 네. 조금,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근데 아마 우리 라이브 하기 전에 잠깐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거든요. 아마 임대사업자는 분명 어느 시점에 다시 예전처럼 부활되지 않을까 싶어요.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특히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런 저가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이 해줘야 맞거든요. 네, 그래서 더구나 10년인데 아니 5년도 아니고 10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뭐냐면요. 9.26 이번에 이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보면 네. 자 시행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주택 공급하려고 시행사들한테 보면 이제 서민주택 공급하는 뭐 네.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게 네. 이제 대표적인 서민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이제 시행사들한테 저리로 네. 저리로 이제 공사비를 이제 대출을 네. 해줘요. 자금 지원해주는 거. 예, 네. 공사비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행사들은 지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사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오랫동안 한 매수인들한테 사실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공급은 늘어나거든요. 네. 왜? 매수인이 늘어나면 그렇게 안 해도 늘어나는 거 어차피 공급은.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왜 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급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지금 금리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사들 이제 PF금리도 상당히 높고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 없는 공급은 없다라는 거죠. 수요 없는. 그러니까는 공급자들 위주의 뭐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매입을 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더 순기능을 하냐. 네. 보면 사실은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시행사.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시행사라는 거는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이라는 건 어차피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공급을 해요. 이익이 나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좀 선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선후가. 그러니까 10년짜리 임대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그거죠. 제가 만약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거. 예전에 아까 세법상 혜택이 뭐 5년, 8년, 10년이지만 지금 다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특법상도 10년. 세제타도 10년. 똑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10년간 팔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이 집을 10년 동안 팔지 못합니다. 계좌 사정이 생겨도. 내가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감수하고. 그러면 그 리스크만큼 그 리스크를 떠낼 만큼 뭔가 빵이 있어야 네. 먹을 게 있어야 할 거잖아요. 이거 10년을 내가 감수하고. 그럼요. 그걸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줘야 맞다는 거죠. 10년간 못 파는데. 네. 그러니까 10년이 한 오랜 기간 동안을 5% 눈을 지키면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부기등기도 해야 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는 나라님도 못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세제적인 맞아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줄일 게 아니라. 네. 보증보험도 임차인 혜택 받는 걸 주인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험을 드는데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 보험비를 내가 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혜택 받는 사람 딴 사람인데 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네. 그 나는 혜택이 없어요. 네. 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마저 기준도 줄어버리고 기준도. 네. 이게 참 네.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네. 아마 이게 분명히 네. 어느 시점에는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가 안 되면요. 네, 여러분들 시장 경제에서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 아닙니까?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되면 공급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공급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공급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안 되면? 그죠?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안 되면.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박찬훈 대표님께서 준비했었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금 혜택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포괄양수도 안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그냥 아, 다 채우자. 네, 내가 8년이면 8년. 네. 다 채우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뭐, 네. 뭐 이걸 막
정확히 알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마 아, 이거를 지금 누가 알겠냐고요.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거 네. 아마 듣고도 이해 잘 네. 못하실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 좀 이거 어려워서. 저도 사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종부세라든가 취득세, 지방세하고 국세 나머지 네. 나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저도 오늘 처음 한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토해내지 않는 그 항목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잘못했다가는 그냥 세금 된탕 맞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